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국제도시 제5공구에 대해서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개발 개요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동 1원에 있고요. 사업비는 21조 5,442억 원이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획 인구는 26만 5,611명, 현재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니까 한 6만 6천 명 정도만 더 들어오면 계획 인구는 채워지는 거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요 개발 계획은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첨단산업, 클러스트, 송도 랜드마크 시티, 인천 신항 등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송도 국제도시에는 총 11개의 공구가 있습니다. 그 공구별로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0공구는 국제업무단지이고요. 240공구는 지식정보산업단지, 그 다음에 570공구는 첨단산업 클러스트, 680공구는 송도 랜드마크 시티, 그 다음에 909공구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암물류단지가 있고요. 10공구는 신항물류단지, 그 다음에 11공구는 첨단산업클러스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도 지역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좀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얘기할 때 이해가 빠르기 위해서는 공구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는 그 생각에 공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으로 또 따지면 송도 1동, 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따지면 동하고 또 아직은 동이 그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또는 언론 기사에서 공구로 많이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의 그 5공구는 지금 테크노파크 여기 있죠. 테크노파크 여기에서부터 이 부분이 지금 509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509인데 여기서 지하철역은 이제 그 테크노파크 역하고 지하철은 테크노파크 역하고 지식정보단지 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509가 되니까요. 여기가 509가 돼서 역은 이제 테크노파크 역이나 또는 지식정보단지 역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캠퍼스 아파트는 지금 이 부분이죠. 글로벌 캠퍼스 아파트는 이 부분이고 일단 그 509에 어떤 아파트와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9는 이쪽서부터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가 이제 509가 되겠습니다. 이 라인이 509가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일단 아파트는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에듀폴의 프루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더샵 그린 스퀘어 아파트가 있고요. 송도 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그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이제 주거 지역은 아니고 이쪽은 이제 그 회사들이 있는 그런 쪽이죠. 회사들이 있는 쪽인데 여기를 보면 인천 카톨릭 대학교가 또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능대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애국어대학교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뭐 큰 그 학교라기보다는 연구소, 애국어대학교하고
재능대학교, 외국어 대학교는 이제 연구소가 하나 있고요. 재능대학교는 작은 그런 캠퍼스가 지금 송도 캠퍼스가 있고요. 카톨릭 대학교는 이제 그 이쪽이 인천 카톨릭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209에 있던 곳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쪽이 카톨릭 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가 되겠고요. 송도 삼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가 요 옆에가 이제 그 송도 노인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송도 노인복지관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요. 그리고 송도 바이오 에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송도 바이오로직스 2공장, 3공장 있고요. 이쪽에도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면 이제 오스템 글로벌, 송도 사옥이 또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생코벤 코리아, 헨겔 코리아, 머크 어드밴티지 테크놀리지, 머크 한국 생명, 과학, 요런 회사들이 이쪽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엠코 테크놀리지, 코리아도 여기에 이제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뭐, BMW, 아지노모도, 제넥신,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이런 회사들도 있고, 만도 브로제, SDGM, 동아 ST, 뭐, TUK, 아이리스 코리아, 뭐 이런 회사들이, 이쪽에 쭉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스마트밸리가 또 있죠. 여기 이제 스마트밸리가 있어서 A, B, C, D, E동까지 스마트밸리가 있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도 있고요. 이게 이제 소방서도 있고, 경신전선, 뭐, ATI, 이런 기업들이 이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도 509에 대한 어떠한 아파트들이 있고, 어떠한 그 회사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